당신은 지금 최면에 걸리고 싶고 전생 체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면을 하고 전생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다 깊이 있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알아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자신이 그 문제가 언제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를 그리고 왜 해결되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면을 하고 전생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면에 잘 걸리고 전생 체험을 잘 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왜 최면을 하고 전생 체험을 하고자 하는지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최면에 걸리고 전생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의미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당신이 체험하고자 하는 최면과 전생이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치료가 필요하고 또 해결이 필요한 아픔이나 고통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생겼을까요? 과거에 무슨 일이나 경험 때문에 또는 당신의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은 그렇게 힘들고 아픈 고통을 느꼈을까요? 또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까요? 당신에게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나 몸의 아픔이 있다면 진짜로 왜 그럴까요? 뚜렷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다면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다면 우울하다면 슬프다면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프다면 잠을 이룰 수 없다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잘 아프다면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아프다면 진짜로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감정이 오르내릴 때도 있나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봐도 차도가 없이 늘 그런 상태가 시시때때로 지속되나요? 그래서 울적하고 우울한 기분이 되는가요?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자주 그러한가요?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당신의 무의식을 통해 잠재의식을 통해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사실 몸이든 마음이든 어느 면에서 탈이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리하게 많은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과도할 때,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될 때 우리 몸과 마음은 제발 좀 쉬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고 자고 몸에 좋은 음식을 더 챙겨 먹으면서 몸도 돌보고 마음도 쉬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심신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진다면 과거의 어느 순간에 또는 어릴 때나 젊었을 때 아니면 또 언젠가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 과도한 스트레스의 문제, 과로로 인한 몸의 피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더 멀리 전생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채 불편한 에너지로 남아서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은 여러 가지로 과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제의 영향 또는 몇 년 전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힘든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전생과 같이 먼 과거의 일이라도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과거라는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생이 아닌 전생의 삶, 전생 경험들, 그것이 엄청난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거나 큰 억울함, 분노, 아쉬움, 상실, 불안, 두려움, 공포 등과 관련이 있었다면 쉽게 해소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남아서 지금까지 몸과 마음 차원에서 이어져 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와 이어진 시간선이라는 그 영향권 속에서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이유를 모를 고통에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면을 통해 그러한 실제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에 지금부터 그런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마음의 원리와 작용이 특별히 과거와 연결되고 이어진다면 그것도 의식적으로는 생각나지 않고 묻혀져 버린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사건과 이어진다면 우리의 고통이나 삶의 문제가 전생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최면에 들어가고 전생 체험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눈을 감고 또 편한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아랫배 끝까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긴 한숨을 쉬듯이 숨을 쉬어도 좋습니다. 한숨을 쉬어봅니다. 우리 마음이 뭔가 시원해지고 싶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듯이 또는 저절로 한숨이 나오듯이 지금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긴 한숨을 쉬어봐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끝까지 내쉬면서 호흡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한숨을 쉬거나 심호흡을 계속할 때마다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하게 이완되고 나른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제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 천천히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마치 졸릴 때처럼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눈동자 또한 졸음이 오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눈꺼풀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눈동자는 졸음이 오는 느낌을 느낍니다. 한숨이 저절로 쉬어질 수도 있고 그와 함께 눈꺼풀이 묵직해지면서 온몸에 긴장이 스르르 풀립니다.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편안한 소파에 털썩 주저앉을 때처럼 온몸이 편안해지고 소파에 푹 파묻힌 상태로 깊은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쉬고 싶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온몸이 나른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받으며 부드러운 풀밭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저 위로 보이는 하늘은 어떠한가요? 저 하늘에는 구름이 있나요? 하늘의 색깔은 어떠하며 구름의 색깔은 어떠한가요? 햇살은 어떠한가요? 햇살이 몸으로 전해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느껴봅니다. 얼굴로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의 느낌, 온 몸에서도 느껴지는 따스함, 그런 느낌을 느낄 때 평화로움과 편안함과 나른함의 느낌이 함께 합니다. 온몸의 힘은 더 빠지면서 더욱더 나른해지고 더욱더 편안해집니다. 문득 풀냄새가 납니다. 싱그러운 풀냄새가 좋습니다. 부드러운 풀의 촉감도 느껴봅니다. 이제 주변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의 결도 느껴봅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바람의 결도 느껴봅니다. 바람을 따라 윗전을 스치면서 들리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좋습니다. 청아한 새소리 말입니다. 평화롭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느낌, 그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참 오랜만에 지극히 편안함을 느껴봅니다. 마음의 무거웠던 온갖 시름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까지 편안하고 고요하고 텅 빈 평화가 가득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혹시 깊은 숲속에서 맑은 아침을 맞아본 적이 있나요? 푸른 숲속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고요히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하고 청량한 공기가 가득한 숲속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냥 상상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그 풍경을 상상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 풍경 속에 함께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상의 위대함을 마음껏 활용하고 누려볼수록 가슴은 더 편안하고 고요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싱그러운 아침 풍경 속에는 밤새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과 풀잎들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별빛과 달빛을 받은 꽃잎의 냄새도 있고 나무와 바위의 냄새도 있으며 촉촉한 흙 냄새도 스며 있습니다. 그 촉촉하고 시원한 냄새들을 맡아보세요. 그 촉촉하고 시원한 냄새들을 맡아보세요. 이제 흙을 만져봅니다. 풀잎에 스민 이슬 방울들을 손으로 쓸어보아도 좋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져오는 촉감은 어떠한가요? 얼마나 시원하며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 느낌들이 당신의 마음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의 마음이 시원하고 파란 빛깔로 바뀌고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느껴봅니다. 마음에도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까요? 그 색깔이 점점 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색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손끝의 시원함이 가슴에서 온 몸으로 퍼져 나갑니다. 몸 안의 혈액과 세포 속으로 시원하고 건강한 푸른 에너지가 스며듭니다. 그 푸르른 에너지는 당신의 몸과 마음속 깊은 곳으로 점점 더 번져 나갑니다. 점차로 더 눈부시게 빛나는 에너지가 되어 당신의 온 몸을 채웁니다. 되돌아보니 당신을 힘들게 했던 통증이나 아픔이 어느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원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 없었던 것처럼 편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몸과 마음이 붕 떠있는 것 같은 멍한 느낌도 좋습니다. 구름 같은 몸과 마음의 가벼움과 편안함입니다. 또 어쩌면 바위처럼 묵직한 느낌의 몸이 바닥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이 좋습니다. 묵직함의 느낌 말입니다. 오히려 그 느낌은 안전한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보호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편안함이든 가벼움이든 묵직함이든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이 순간에 아무 일 없음의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전쟁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당신에게 이제는 그 에너지가 비처럼 내려와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부드러운 구름 송이들이 내려와 당신을 고이 감싸 안고 하늘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당신은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구름 속에 쌓여 있습니다. 구름 알갱이들은 하얗게, 부드럽게, 그리고 강력하게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당신을 향해 웃으며 손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늘 위로 오르는 당신은 설레는 전쟁여행의 기대감으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땅 위의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당신을 스쳐 지나갑니다. 온갖 꽃들의 아름다운 향기가 당신 곁에 머물기도 하고 살짝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점점 더 하늘 높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오르고 또 오릅니다. 더 높이 우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그 우주 공간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시간도 공간도 없는 듯이 그냥 무의 상태로 어쩌면 태초처럼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을 느끼고 고요함 속에 계속 머물러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상태, 무의 상태를 느껴봅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우주 공간에서 조금씩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서 하강하듯이 높은 층의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하강하듯이 당신도 그렇게 그렇게 하강합니다. 그리고 곧 당신이 언젠가 한때 살았었던 전생의 공간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당신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슬픔이 시작되었던 어쩌면 전생의 어느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당신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이미 모두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을 돌아본다면 그것은 마치 오래된 빛바랜 사진 속의 아득한 기억처럼 때로는 달콤한 추억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달콤하고 감미로운 추억 속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마치 가시 같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시를 빼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약을 바르듯 마음으로 치유하며 회복해가는 과정이 그려질 수 있고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떠올리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힐링의 과정이기에 당신은 그 장면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쁜 색깔의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네요. 어느 초원 위에 아니면 어떤 알 수 없는 공간에 당신은 도착했습니다.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무언가 희미하게라도 보이거나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상상처럼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때로는 마음의 눈이 우리 육신의 눈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보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모든 범위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은 몹시 편안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느낌이나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편안함이나 행복함을 느껴보라는 제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당신은 다른 느낌, 다른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른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당신이 느끼는 것, 당신에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느낌을 따라가 봅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둘러보았다면 이제 조금씩 움직이며 걸어봅니다. 차츰차츰 길이 보이고 풍경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평소에 당신이 느끼던 신체적 문제나 심리적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당신의 건강 문제나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착한 전생의 공간은 바로 그와 관련된 곳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관련된 장면이나 상황, 경험들이 조금씩 생각나고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안개가 걷히듯이 어둠이 사라지듯이 구름이 흩어지면서 사라지듯이 막연함도 사라지면서 조금씩 생각나고 떠오르고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전생에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떤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했을까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떠올려 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곳에 서 있나요? 무엇이 보이며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살펴보고 느껴봅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있을까요? 옷의 촉감과 신발의 촉감도 느껴봅니다.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은 우리나라의 옛날 옛적의 풍경인가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대시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나 구한말과 같은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아니라면은 동양인가요? 서양인가요? 아예 아프리카와 같은 먼 나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이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 그리고 풍경에 집중해 봅니다. 주변에 혹시 집이 보이나요? 어떤 집들이 보일까요? 집의 색깔이나 형태, 규모를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집이 함께 있고 동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당신은 어떤 신분의 사람일까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얼굴이나 모습이 생각날까요? 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가족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그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존생의 그 가족들 중에는 현생의 지금의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전생의 어느 가족이 지금의 누구에 해당할까요? 그때의 관계와 지금의 관계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현재의 가족은 아니라도 현재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 중의 특정한 사람, 특정인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전생의 사람 또는 가족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 중에 누구이며 또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일까요? 그 전생에서 가족관계 외에도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 또는 가까운 사람 있을까요? 특별히 관계 깊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생각난다면 누구 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을 떠올리고 생각해 보는 동안에 어쩌면 특정인의 모습, 이미지가 당신 앞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족일까요? 아니면 친구나 지인일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떠올랐을까요? 그 사람과 관계, 특별한 인연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전생의 그 사람은 현생, 지금의 누구에 해당할까요? 자, 이제 그 전생에서 당신이 특별히 좋아하거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왜 그 사람이 좋을까요?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싫거나 불편하거나 부담스럽다면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무언가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생각을 하며 어떤 순간들을 떠올리는 그 시간에 당신의 무한한 푸른 에너지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잠재의식을 흔들어 깨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이 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떠오르거나 짐작되는 것, 직감 같은 것이 있다면 떠올리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나 감정, 느낌이 있습니까? 또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혹시 당신이 떠올린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집중해 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과 당신은 어떤 관계인가요? 당신이 이번 생에서 힘들어하던 통증이나 아픔이 혹시 그 사람과 관련될까요? 만약 관련된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련될지 생각해 봅니다. 설령 관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관련되고 생각난다면 그 사람의 생김새, 모습, 이름과 같은 것 무엇이든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저런 관계를 통틀어서 전생의 인연으로서 지금의 인연으로 계속 연결되는 사람들, 비슷하게 생각되는 사람들, 비슷한 느낌으로 와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연의 연결됨, 관계의 연결됨에 대해서 느껴봅니다. 이제는 당신이 현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당신의 현재적 건강상의 문제는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라면 어떤 문제에 해당할까요? 구체적으로 말해요. 또 만약 그 문제가 신체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또 어떤 문제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문제 또는 신체적 건강의 문제 그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생겼을까요? 전생의 어떤 일과 관계되거나 어떤 상황 때문일까요?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궁금합니다. 이제 그 전생에서 당신 건강의 문제, 그것의 원인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그 전생에서 그런 원인의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하는 다른 전생으로 가봐도 좋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원인의 때로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전생에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의 건강 문제의 원인이 시작되었는지 찾아봅니다. 그 전생의 장면을 지금 떠올려 봅니다. 문제의 원인이 혹시 어떤 사고 때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고는 어떤 사고이며 무엇 때문에 생긴 사고였을까요? 그 사고의 장면을 생각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원인이 천대지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당신이 처한 상황과
그때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당신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 당신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당신이 느꼈을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느껴보고 생각해 봅니다. 심리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불안입니까? 무서움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슬픔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그리움입니까? 분노입니까? 어떠한 느낌과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것에 집중해서 느껴봅니다. 만약 신체적, 육체적 고통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는지 그 부위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느껴봅니다. 앞서도 잠시 생각해 보았던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으며 누구와의 관계였습니까? 또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건강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당신의 삶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당연히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을 위해 그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해결의 방법은 이미 당신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 속에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잠재의식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그 길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보호령이나 수호신이 또는 당신의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봅니다. 만약 문제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그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보호령, 수호신, 하느님, 하느님 또는 조상님이 또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도와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당신의 보호령과 수호신, 잠재의식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이 치유받고자 하는 상처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마음의 상처라면 그 마음의 상처 부위를 상징적으로 그려보고 이미지를 만들거나 떠올려 봅니다. 상징적인 모습을 그리고 상상해 봅니다. 구체적인 그러나 상징적인 모습으로 심리적인 마음의 상처를 그려보고 상상합니다. 만약 당신의 문제가 신체적인 문제, 신체적인 고통의 경우라면 고통받고 있는 신체 상처 부위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가 어떤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그 부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구체적인 모습과 형태를 떠올립니다. 상처 크기와 빛깔,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하고 느껴봅니다. 아마도 아픔으로,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만큼 수준에서 그 고통을 직접 느껴봅니다. 이제 심리적 고통이든 신체적 고통이든 그 상처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찬란한 빛의 에너지가 그 상처 부위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 장면을, 그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찬란한 빛, 그 빛의 에너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당신의 상처 부위로 스며드는지 보고, 느끼고, 경험하세요. 그 빛과 함께 무지개가, 무지개 빛깔이 상처 부위를 감쌉니다. 그 찬란한 빛의 에너지와 무지개 빛깔이 진한 향기로 그 상처를 가만히 곱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봅니다. 혹시 당신은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그 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꽃입니까? 그 꽃이 왜 좋습니까? 이제 그 꽃은 어떤 빛깔과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느껴도 봅니다. 꼭 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예쁜 빛깔이 있습니까? 좋은 향기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빛깔이 향기로 변하여 당신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며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심호흡을 합니다. 깊이 숨을 마실 때 찬란한 빛의 에너지와 무지개의 꽃 향기가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꽃의 빛깔, 당신이 좋아하는 빛깔과 향기가 당신의 상처를 중심으로 깊이 깊이 스며들면서 당신을 편안하게 치유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당신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깊이 깊이 스며드는 치유의 에너지와 오색 찬란한 무지개와 꽃의 향기로 인해 조금씩 조금씩 치유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느낍니다.
원래의 상처의 빛깔이 원래의 상처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봅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당신의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지면서 원래의 상처가 점점 작아지고 원래의 상처의 빛깔이 점점 엷어지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돕니다. 새로운 세포가 살아납니다. 새로운 혈액이 공급되면서 새로운 신경조직과 신경세포가 소생합니다. 자, 이제 당신 주변을 살펴봅니다. 당신의 온 몸 속에 당신이 좋아하는 꽃이 가득 피어나고 그 몸은 새소리가 청명한 화원에 둘러싸여 평화롭고 이완된 모습으로 그리고 치유된 모습으로 밝고 환한 모습으로 다시 소생합니다. 당신의 보호령과 수호신이 당신을 감싸고 당신을 포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이 상처 주변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그 온기를 느껴봅니다. 부드러운 손길이다 할 때마다 부드러운 손길이 어루만질 때마다 당신의 상처는 더욱 더 희미해지고 더욱 더 작아지고 더욱 더 약해지면서 눈 녹듯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에 부드럽게 빛나는 새하얀 눈빛 에너지와 빛깔과 세상의 모든 향기와 꽃빛과 푸르른 에너지와 함께 당신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당신의 온몸의 세포와 혈액 속으로 흘러감을 상상하고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깊은 호흡을 위하여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의 에너지와 축복의 에너지가 흐르고 흘러 당신을 위로하고 응원하며 축복 또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의 온몸은 새롭게 깨어나며 사랑과 평화와 이완의 물결로 넘실거릴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지를 느끼고 경험해 봅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위해 깨끗하고 맑은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당신은 몸과 마음이 온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늘 돌보며 사랑으로 지켜주신 수호신 절대자 하나님, 하느님 또는 조상님 또는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당신은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느끼면서 그 마음을 표시해 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를 느낄 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인해 당신은 보다 더 잘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서서히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잠시 후에 현실로 돌아올 준비를 하십시오.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현실의 시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에서 다섯까지 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을 셀 때 눈을 뜨세요. 당신이 눈을 뜰 때는 개운하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 온몸에 새로운 힘이 들어옵니다. 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통하는 새로운 에너지와 행복감을 느껴봅니다. 셋, 곧 눈을 뜬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넷, 이제 의식의 상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머리가 더 맑아지고 심신이 최고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느낌을 느낍니다. 다섯, 눈을 뜨세요. 편안하고 밝은 마음의 상태로 주변을 살펴보고 느껴봅니다. 기지개를 쫙 펴고 개운하고 완전한 상태로 돌아왔음을 확인하세요. 만약 당신이 잠들어 있었다면 잠에서 깨어나고 활짝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각성 상태로 돌아오세요. 만약 더 계속 잠을 자도 좋다면 더 깊이 잠들어도 좋습니다. 잠 또한 치유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날마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